여기는 오다이바에 있는 캠핑용품 전문 매장이에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없는 게 없어요. 오늘은 타프를 사러 왔어요. 제가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노르디스크의 텐트가 있네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인디고 라인이에요.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려나? 응. 잘 보인대? 발은 되게 잘 보인다. 어, 얘는 거꾸로 보인다. 어린이 입문용이야. 되게 특이한 맛이 나요. 캡슐 10줄을 사면 쉐이커를 하나 준다고 해서 또 상술에 넘어갔어요. 양고기가 있는데 신선해 보여요. 가격도 엄청 싸고. 어, 액젓을 팔고 있어요. 완전 반갑다. 사다 보니까 막 주워담아가지고. 이 텀블러가 막 그렇게 필요했던 건 아닌데 어차피 다 먹을 건데 6줄 사나 10줄 사나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왕이면 뭐라도 주는 게 낫잖아요. 현관에서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선물용 사면서 제 것도 한 상자 샀어요. 일본 떡은 한국 것처럼 쫄깃쫄깃하지가 않고 물컹물컹 흐물흐물하거든요. 그게 익숙해지면 또 나름 맛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떡해, 너무 설레. 나도 긴데, 그쵸?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과 조성진이 협연을 하는 날이고요. 여기는 지금 산토리홀입니다. 근데 손은 안 보이겠다.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 의외로 오늘 기대를 안 한 말러가 너무 좋았어. 그래? 난 너무 어려웠어.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 말러 공부해? 키신 올 때도 말러 하거든. 올라가네. 공천을 하고 먹을 디저트. 물병을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대? 이렇게 넣어. 봉투에 넣으라고. 들고 갈 거야?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바깥을 보면은 여기 밖에 정원이 이렇게 보여요. 짠. 원래 오늘 제가 캠핑을 가려고 후지산 근처에 캠핑장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걸 급하게 취소하고 대신에 온천을 왔어요. 맛있다 이거. 키라라? 네, 연결되었습니다. 어제 그게 말로 뭐였어요? 교양고 5번. 맛있겠다. 연결되었습니다. 확실히 관악이 잘 받쳐주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들리는 것 같아. 진짜 해리포터 같은데? 그지, 약간 해리포터나 막 그런 판타지 영화 막 이런 것 같지 않아? 약간 위기를 타개하는 희망적인 맞아 맞아. 뭔가 막 싸워서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런 것 같아. 어제 너무 재밌었어. 이거 다? 응. 웃기네. 우와. 맛있어. 나 힘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이. 아, 고민했어. 아, 다행이다.
맥주를 꺼내와야지. 심하게 나오네. 근데 실행력이 괜찮지 않아. 그 상황이 갑자기 후다닥 잡은 데 치고는 괜찮지 않아. 아침 저녁 주니까 귀찮게 안 해서 좋네. 아침도 방으로 와? 전 가고 왔어요. 잘 어울린다. 귀여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완전 아직도 애기 같네. 목욕 잘 하고 와. 유튜브를 보면은 악보가 같이 나오는 음악들이 있어요. 악보를 이렇게 보면서 음악을 듣다 보면 연주자가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을 주려고 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더 쉽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악보를 보면서 듣는 거를 훨씬 좋아해요. 맛있겠다. 루카스 물고기 있는데? 물고기 먹자. 또 다 보인다. 엄마가 물고기 다 먹어야 되겠다. 약간 소라게 뭐 이런 것 같아. 얼른 일어나 밥 먹어. 좋은 것이 맛있겠다. 누구 부은 거 봐. 얼른 먹어. 밥 먹자. 여기서 신발을 갈아 신고 야외 탕으로 갈 거예요. 온천에 오면 보통 이렇게 옷을 바구니에 넣게 되어 있어요. 락커가 없어서 중요한 물건은 방에다 두고 오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무지하게 흔들리네. 안개야, 구름이야.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 후지산인데 구름 속에 숨어 있어요. 여기야? 주차장 표시도 귀엽다. 예쁘지? 어. 옛날에 봤던 비밀의 화원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올 것 같은 분이에요. 저기 어린 왕자랑 옆에 양이랑 여우가 있어. 여우 아니고 토끼야. 여우야 여우. 토끼야. 여기 진짜 예쁘다. 나 무슨 가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화장실 입구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구나.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사막에 추락한 그 비행기다, 그치? 잘 찍었네. 잘 안 찍었어. 조금 삐져나왔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촬영이 금지라서 스탬프를 다 애들 키에다 맞춰놨네. 전 세계 버전의 어린 왕자. 어? 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되게 재밌다. 가자. 주머니에 손을 왜 넣고 있는 거야? 요리사인데? 가자. 코끼리 잡아먹어? 꿀꺽. 코끼리 꿀꺽. 뭐 먹을까? 봐봐. 메뉴 되게 예쁘던데? 눈이 완두콩이야. 꼬리부터 먹을 거야? 지금 속에 코끼리 들어있어. 너 이거 다 먹으면 코끼리 한 마리 먹는 거야. 이렇게 많이 먹어? 한 번에? 거의 다 배불러주고 있어. 다 안 먹어도 돼. 그거 아빠랑 똑같이 먹는 거잖아 지금. 배불러기야. 근데 아프리카는 밥을 못 먹으면 죽잖아. 아 맞아. 남기면 안 돼. 로즈 아니야 로즈.
맛있지? 전 젤리만 먹어서 그래. 젤리 떨어지려고 한다. 젤리 떨어지려고 한다. 네? 국화수 반응이 이해가 된다. 그 꽃잎을 꼭꼭 씹어 먹으면 쓴맛이 확 나요. 맛있어? 꼭 방향제 먹는 것 같아. 엄마! 젤리만 먹어야지. 젤리는 맛있네. 오늘도 아주, 어제 오늘도 아주 재밌는 여행이네. 커피 먹으니까 케이크 먹고 싶다. 가서 쇼트, 계란 먹어. 계란 쇼트 케이크 같은 게 먹고 싶다. 그거지. 근데 그거 너무 배불러서 계란 못 먹겠는데. 좀 걸으면 또 살 배 꺼져. 배가 꺼져? 배가 꺼진 거 말고 그 얘기였어. 배가 다 시켜. 100켜. 폐협을 감고 있어 지금. 폐협 다시 감아. 주차장이 하나도 안 보여. 외계인 나올 것 같아.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와 추워. 완전 한겨울이네. 어우 너무 추워. 와 정말. 아 진짜 이거 오랜만에 먹는다. 엄청. 몇 년 만이냐. 이거는 유황온천에다가 삶은 계란인데 유황에다 계란을 삶으면 껍데기가 완전 시커멓게 익어요.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계란이 좀 작다. 계란 껍질은 이렇게 새카만데 속은 그냥 일반 계란이에요. 오빠 라이트 켜고 있어? 응. 프론트 라이트? 아, 다 켜져 있어.